하트를 만들 때하고 똑같이 말랑말랑하게 만들어 주시고요. 푸들의 앞다리에 이것을 꽂습니다. 그리고 두 손으로 이렇게 잡아서 엄지손가락으로 밀어주시면은 방울이 풀어지지가 않습니다. 이걸 잡아주세요. 매듭을 잡아주시고 이렇게 잡아주시고 엄지손가락으로 밀어주셔야 돼요. 그러면 매달려 있죠?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꽃을 하나 만드는데 아까하고 조금 다르게 꽃잎 하나를 아주 크게 만들어주세요. 그 다음에 작은 꽃잎 하나 하나 더 만들어주셔도 되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만듭니다. 그 다음에 이것을 다른 색깔의 꽃 위에다가 꽂아주셔요. 아, 이쁘네요. 그 다음에 이걸 벌리고 큰 잎 사이에다 넣으시면 됩니다. 잎이 너무 작으면 안 되니까. 그 다음에 아까 하트 만들 때하고 똑같이 요거하고 요것을 같이 올려서 묶어주시고 위에를 하트 만들 때와 똑같이 인내심을 다해서 눌러주시면 이 모양이 나오죠. 근데 여기다가 이쪽이 이렇게 목에다 걸면은 이쪽이 좀 무거워서 자꾸 이게 찔려요. 그러니까 이걸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. 이것은 뒤에는 한 15cm를 남기고요. 작은 걸 만들어서 이걸 누르시고 잘 보세요. 손가락으로 이걸 누릅니다. 눌러서 여기 보이죠? 요 매듭을 오른손으로 세게 억세게 주세요. 그 다음에 뒤에 있는 손가락을 밀면은 이게 빠집니다. 이거 돌리시면은 이렇게 사과 모양이 나와요. 사과 모양. 네. 그 다음에 이렇게 해서 하나 나뭇잎을 한 세 개쯤 만드시고 이렇게 나오죠? 그럼 여기 뒤에를 잡아당기고 눌러주시면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. 근데 이게 이렇게 하면 안 들어가고요. 그냥 이걸 눌러주셔서 이쪽으로 집어넣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눌러주셔야 돼요. 그 다음에 이거 잡아당기시면요 이런 꽃이 나옵니다. 네. 그러면 양쪽이 무게가 똑같으니까